아, 여기 사실하고 두 자리들 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답 없으면 잠깐 손 빌리고. 잠깐이요? 잠깐. 좀 많이 빌릴 겁니다. 잠깐 손 빌리고 그거 안 되면 살짝 편집하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완성이 돼 있네요. 완전 귀엽네요. 여기 그거는 안 하고 왔어요? 인가? 저희는 맨손 장갑들이에요? 아, 저희 맨손에 장갑 들어요. 손이 상하잖아요. 맨날 이런. 또 엄청 그렇지 않아요? 장갑아. 예. 뽀뽀하네. 뭐 그런데요? 아, 이 숙련. 그렇지. 숙련대로 좀 다르다. 그렇지. 오랜만에 오버시스템이 왔죠? 갑자기 시작한다고? 네, 원래 그렇게 해야죠. 짧고 굵게 해야 됩니다. 왜? 어차피 조립이 메인이고 테스트하는 건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테스트는 이제 거기 다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조립할 거는 제가 쓸 게 아닙니다. 어? 가격이 좀 줄었네요? 왜죠? 그래서 이거 영훈이가 해가지고 원래 목표가 2,000 아니었어요? 그죠? SSD가 보통적으로 아, 그래서 원래 목표가 뭐였냐? 원래 거의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원래 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가격이면은 견적을 맞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성능이 아니고 원으로 맞추는 견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견적을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만 있는 거지 최대 한도를 맞춰야 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아, 그러면 지금 가장 비싸게 할 수 있는 거는 AMD 서버용. 그거 이제 CPU만 1,000만 원이거든요. 599 WX CPU 1,000만 원이랑 보드하고 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처음 그렇게 했었는데 아 이제 좀 화려한 걸 원하셔가지고 LED빵 빡빡 나오고. 근데 그 보드가 들어가는 화려한 케이스를 하려면 정말 큰 케이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커세어 막 그 옵시디언 그 펜 양쪽으로 들어가는 1000D 막 이런 거. 근데 그 케이스 무게가 이제 미친 수준이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사실 이거보다 더 창렬하게 하려면 더 창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수준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기성품. 그냥 일반 우리 소비자용에서 한번 맞춰보자 해서 그러면 아 인텔 그거에 끼어넣고 가격 차이 지금 솔직히 엄청나는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CPU 13900K 넣고 대충 일반적인 견적을 짠 다음에 글카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글카를 두 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NVLink도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두 개 작동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간지가 나잖아요? 원래는 뭘 넣었었다? 제가 맞췄던 거 1.5테라짜리 옥테인. 아, 그거 600 발주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걸 했는데 발주가 안 된대요. 이제 인텔도 인텔도 버렸나 봐요. 그래서 저 치면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그걸 했으면 견적을 딱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SSD를 발주했다. 근데 이거 왜 2테라가 아니고 1테라죠? 2테라가 재고가 없었나? 재고 있을 텐데. 그때 짤 때는 2테라가 없었나? Z73 RGB랑 아닌 거랑 가격 차이가 나나요? 10만 원? 그렇게 나나요? 아직도 갖고 오시죠. 바꿔? SSD 이거 2테라로 두 개를 했으면 더 가격 올릴 수 있고 이거 Z73 RGB를 했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근데 팩 버리면 너무 아깝다. 그건 솔직히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아, 왜냐면 근데 이제 그렇지 견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깔맞춤 이게 더 이쁘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버리기 위함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윈도우 11 펜 말고 11 프로로 갔으면 조금 더. 그렇네. 나 그것도 생각을 못했네. 이건 당장에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받아야 돼. 또 결제받아야 돼. 그렇죠. 아무튼 만약에 더 하려고 했으면. 근데 더 하려고 해도 이게 막 100단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해봤자 몇십 올라가는 거라서. 그렇죠. 몇십. 근데 이게 몇백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아무튼 올리려면 그런 부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인데 실제로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총 견적이 거의 1300.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메모리가 몇이야? 128GB. 그쵸. 32GB짜리 두 개입니다. 64GB짜리 XMP 램 두 개짜리 세트입니다. 128GB짜리 세트 자체는 지금 없어가지고 이걸 두 개로 넣었고 RGB 화려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LL120 그리고 이제 세 세트 해서 케이스에 풀로 순행 컬러랑 해서 다 채우는 거고. 파워는 지금 CX1600이 가장 비싸지 않나요? 이게 지금 86만원이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저도 이거보다 비싼 거 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2000W 이걸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두 개를 써야 돼서 그 12V 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얘가 두 개 핀이 있을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이한 우리 아 그래서 이걸 누가 요청했는지 얘기했었네. 안 했었어요. 안 했죠. 이거 요청하신 분 프리미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아무튼 자 히어로맨 이게 있어. 4개 꽂을 수 있는데. 아 2테라짜리 4개 꽂으면 됐었네. 근데 글카 2개 꽂으면 아 그 글카 2개 꽂으면 자리가 없지. 아니 글카 두께가 이만한데. 아
이거 잘하면 꼭이 되게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안 넣는가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조금 부족했다. 조립하는 오늘 날짜보다 견적을 짤 때 날짜에서는 진짜 더 재고들도 많이 없었어가지고 네. 특히 사공품도 재고도 너무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테라 그것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견적 짠지가 조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슈프림 그때 없이 아마 한 거 같아요. 요새 P41, P31 둘 다 엄청 비슷해요. SSD도 하이닉스가 이기고 있지만 램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오버 수율이 너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진짜 그거를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가 D5 처음 나왔을 때 한 6개월 전쯤이라 그러나? 이번에 진짜 하이닉스가 뭔가 되겠는데? 하면서 정말? 아 내가 돈 있었으면 주식을 샀겠다 하이닉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사길 천만다 제품 나오는 거와는 별개로 이제 좀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좀 봐줄까요? 어, 네 뭐요? 3개 되네? 80만원짜리 3개 박았으면 240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20만원짜리 2개니까 무려 1500짜리 견적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네 잘못됐다 아 왜냐면 첫 견적이 M.NVMe 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했거든요 옵티인 하나 넣으면 그냥 견적 맞춰지는데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듣고 이제 시리에 빠져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꽂는 경우가 없어서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만일에 얘기해보고 된다고 하면 SSD에 샀다 바꿔 그래? 530으로 네. 왜냐면 제 영상에서 그렇게 해도 왜냐면 그 영상 나올 때 막 최상급이라고 했는데 뭐 12테라 SSD 딱 이렇게만 간지가 나잖아요 저도 뭐가 제일 비싸지?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가성비를 계속 금액 대비 금액에서 그 정도면 이거 쓰지 보통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니까 그쵸. 약간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우거든요 어차피 쟤들은 셀 없는데 나한테도 누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제일 비싸게 샀어요? 사장님한테 맡길 걸 했네요? 아 윈도우 디테일 윈도우 디테일 하셨네요 윈도우 바꿀까요? 윈도우 11% 11% 쓰면 되지 그렇네 지금 당장 재고 하자 있어요 윈도우 11%가요? 11%가 네. 있어요? 다 있어요 11 DSP Pro, 10% DSP 아니, 다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텐데 그래요? SSD 많이 쓰시는 분이긴 해요 아 그분이 쓰실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컨텐츠로 쓰고 시청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직접 쓰시는 게 아니다 네 아 쓰시고 시청자분한테 드리는 거다 네 이벤트 저 오늘부터 구독을 오 신박하네요 성능 체크 한번 한 뒤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오 대박이네 그렇죠 530 발주해? 아 물어봐야지 그건 아니다 근데 너무 창렬해지는 것 같아 아 말리고 싶어 너무 계속 창렬해지니까 애초에 글칸 두 개를 그러니까 아 왜냐면 컨텐츠로 1300짜리, 1500짜리 컴퓨터 느낌이 다르잖아요? 500 단위로 느낌이 좀 달라지거든요 부품으로만 1500 채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작업비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윤쟁이 공인비 500만원 넣었죠? 왜 2000만원짜리랑 맞아 재밌어. 재밌어.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데 아니고? 아 근데 마감이 괜찮은데? 썸멀티에 쓸 거야? 저는 스포. 아... 겉에 현혹되지 마라. 내가 잠깐. 갑자기 불쌍하고. 선이 재성이라. 응. 마감 썼어. 그래도 선은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요? 정리요. 부탁드릴까요? 아이. 아 일요일에 왔는데. 아. 아이. 강의실 와서. 아. 힘드네요. 이틀이 지났네요. 그 옆에서 보고 계시면 제가 좀 불안하거든요. 네, 여러분 드디어 조립이 다 됐습니다. 아 사장님 갔다 오니까 조립이 다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원래랑 지금 구성이 달라졌죠? 원래는 그래픽카드 두 개를 달기로 했었는데 안 들어가요 이 케이스에. 일단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뺐고 여기 이제 반지용
메인보드 그 안에 들어있던 엔다투 레이드 카드 2개 들어가는 거 이 친구 달았는데 SSD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고 만일에 넣는다고 하면 총 5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성능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래 들어가있던 엔다투 SSD 2개만 넣는 걸로 했고요. 솔직히 이것도 때리는 게 근데 맞지 않을까 하긴 해요. 왜냐면 이 팬이 여기 달려있잖아요. 여기 팬 달려있는 게 이제 바람이 얘가 막는다. 그래서 긁혀 쪽 발열을 오히려 계속 못하고 얘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실 자율시에는 떼고 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지만 하지만 뭔가 간이가 나잖아요. 일단 넣었고 나머지는 뭐야 메모리가 두 개네요? 메모리 왜 두 개요? 메모리 빼놨어요. 아 아까 테스트한 거 빼셨네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보여줘야죠. 기판 얘가 펜 허브도 들어가고 RGB 그 커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고 USB 연결해서 전원 들어가는 걔도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쓸데없는 플라스틱이 이제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입니다. 최선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뭐 사타나 이런 거 뽑아놓으셨는데 넣으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SSD 여기 추가로 달아 쓰실 수도 있으니까 넣어두지 뭐 받고 아니 넣어뒀습니다. 넣어뒀습니다. 네.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켜봐야지. 커세어 펜을 켜봐야 이제 직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아 여기다 LED가 나오는구나. 얘 여기 LED 라인이 안쪽에 있네요. 양쪽이 라인까지 이렇게 오 반대쪽은 없습니다. 컴퓨터 다 부팅되고 나면 LED가 좀 색상이 좀 바뀌고 또 자기가 원하는 커스텀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게 기본이죠. 네. 그건 뭐 커스텀 할지 커세어 프로그램 이름 뭐였지? 커세어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거 들어가면 커스텀 하실 수 있을 거고 NGXT 친구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커세어로 할 걸 아니죠. 그래도 이걸 해야 여기 GIF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별거 없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아마 출고 별거 없는데 1,000만 원입니다 별거 없는데 아 왜냐면 성능 자체는 지금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거잖아요. 13900K에다가 심지어 메모리도 128기가 파워도 제일 지금 비싼 거 1600 부팅 다 되나 봅니다. 어 그렇네. 아 LED 세팅이 바뀌어 있구나. 하얀색 들어간 거에 약간 이렇게 은은한 느낌. 글카도 4150 원래는 두 개였었기 때문에 1300이었었는데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1000짜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걸 쓰시면 나중에 파워는 한 10년 동안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 파워 쓰면은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오버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버클럭 해서 나가실 텐데 128기가 메모리라서 이거 솔직히 오버가 거의 안 들어갈 거거든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작업해서 나갈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 혹시나 못 챙긴 부분들 알아서 다 CPU 부분 잘 해놓는 걸로 아 그쵸 해서 나가실 거기 때문에 저는 끝입니다.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브로커라고 하죠 브로커.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제가 아니고 손님 영상으로 저는 거기 안 넣어지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밑에 펜이 3개였구나. 밑에 3, 중간에 하나, 위에 2. 아 오케이. 이쁘긴 하네. 근데 확실히 화이트라서.